Welcome to the Korea ASEAN Business Week. 안녕하세요, 서수연입니다. 오늘인 10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이곳 삼성동 코엑스홀에서 2020년 비즈니스 위크가 개최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무역업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럴수록 한국과 신남방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더 돈독히 할 수 있게 개최된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Come with me! 찾아가는 그리고 알기 쉬운 아세안. 아세안 문화원은요,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 쌍방향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세안 문화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세안 문화원은 2014년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를 성과 사업으로 건립이 결정되었고, 네. 2017년 9월 1일에 부산 네. 해운대에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추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 한국 아세안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부스에서 정말 이 독특한 아세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부스에서는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아세안 문화원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옮겨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직접 보시면은 아마 여기 오신 게 아마 부산에서 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독특한 아세안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부스 공간 아마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아세안 출신 한국 거주자 분들도 너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책자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책자에서는 지금 앞에 보실 수 있는 코리아나 책자인데요. 네. 코리아나 책자는 지금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문화예술 종합 잡지로서 11개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세안 관련 언어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어로 발행되고 있고요. 이쪽 책자들이 코리아나 책자고 이 앞에 책자들은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전시 도록들을 모아뒀고 또 지금 발행되고 있는 매월 발행되고 있는 아세안 문화원의 사업을 소개하는 아세안 월간 아세안 문화원 그리고 또 앞쪽에 보시면 베트남어와 태국어로 우리나라의 소설을 번역한 소설 선집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책자 정말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책자에서 혹시 또 더 보여주실 부스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부스 내에는 저희가 지금 기획 전시를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환일기전과 그리고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또 보여드리고 있는 아세안 요리교실과 레시피카드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다양한 이 아세안 관련 책자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이 교환일기,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있네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환일기 저는 현재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세안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획전시고요. 네. 혹시 교환일기가 어떤 건지 아시는지? 제가 들었을 때는 옛날에 저희 펜팔처럼 왜 친구랑 편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절친한 친구들끼리 학창시절에 이제 서로 돌려가면서 일기장을 쓰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 것처럼 한국과 아세안이 좀 더 참된 우정을 쌓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해진 이름이고요. 그리고 아세안 문화원에서는 3회째로 아세안 문화원 사진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54일의 기간 동안 이번에는 15개 국가에서 750여 점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일반 아세안과 한국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신 전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어떻게 보면 협력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환일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감은 잡았는데 여기 교환일기 옆에 정말 아름다운 사진들이 여러 점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미니 전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수상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이고요.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서 일반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대상으로 받은 건 외교부 장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혹시 사진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대상으로 받은 작품은
한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이 찍은 작품이었는데요. 네. 안동을 여행하던 중에 안동에 계신 할아버지들을 만나면서 그 와중에 유학 생활에 대한 격려와 할아버지들이 이제 세대와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서 대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식도락.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즐거움이 가장 큰 행복 아닐까 싶은데요. 제 뒤에 이렇게 요리 영상들이 많아요. 이곳은 어딘가요? 혹시 동남아 여행을 가보시면은 네. 동남아 지역의 음식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요. 네.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세안 요리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코로나19 네.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요리 교실 운영에 힘듦을 겪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요리 10가지를 선정해서 요리 레시피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예쁜 레시피 카드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에서도 쉽고 재미있고 간편하게 요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네, 말씀처럼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에서 하는 활동이 조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로 유튜브 보시면서 집에서 요리하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큰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참여하셨잖아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신 만큼 그 각오와 그 다음에 그 포부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사실 아세안 문화원이 개원한 지도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세안 문화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으세요. 이번 2020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에 참여하면서 아세안 문화원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세안 문화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 어떠셨나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아세안 문화원, 그리고 한국수입협회까지 이외에도 다양한 우수 기업들이 한국과 아세안 상생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남방 비즈니스 위크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성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엑스홀에서 서수연이었습니다.